안녕하세요. 쇼킹TV 톰슨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흥미있을 만한 네 가지 이야기를 준비했고 생각에 잠길 수 있을 만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타임키퍼. 소녀는 10번째 생일날 아버지에게 시계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것은 카운트다운 기능을 제외하고 모든 면에서 같은 일반적인 회색 플라스틱 손목시계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시간이 점점 줄어감에 따라 소녀는 성인이 되었고 최대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산을 넘었고 바다를 헤엄쳤습니다. 그는 언제나 말하며 웃으며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남자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남자는 노인이 되었고 시계는 최종 카운트다운을 시작하였습니다. 노인은 자기가 했던, 잃었던 모든 것을 서서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5시간 전, 그는 오랫동안 함께 지냈던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였던 한 노인과 악수했습니다. 4시간 전, 키우던 개가 와서 노인의 손을 핥았고 그의 동반자로서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3시간 전, 노인은 아들을 껴안았고 자신이 좋은 아버지였음을 깨달았습니다. 2시간 전, 마지막으로 아내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1시간 전,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계가 한번 울리고 전원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노인에겐 아무런 일도 없었습니다. 숨을 쉬는 채로 누워있었고 살아있었습니다. 이 순간에 여러분은 그가 너무 기뻐했을 거라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신 노인은 이 순간 삶에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휩싸여버렸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울음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아내를 죽인 나쁜 개자식을 향해 총을 겨눴다. 그는 앞으로 다가올 일을 두려워하며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다. 나는 방아쇠를 당겼다. 만약 그가 뭐라도 변명이라도 했다면 살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다. 세 번째 이야기, 내 휴대폰을 잃어버렸어. 어젯밤에 내 친구가 혼자 살고 있는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는 무작정 나를 끌고 동네 술집에 야간 공연을 보러 갔어. 사람들도 많고 음악도 좋았는데 얼마 뒤에 휴대폰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 난 앉아있던 테이블, 바, 화장실을 찾아봤지만 불행하기도 없었어. 마지막으로 내 친구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봤는데 신호음이 두 번 정도 가더니 누군가 받았어. 지금 어디 계시냐고 물어봤더니 작은 소리로 킥킥대며 웃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어. 다시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았어. 난 휴대폰을 도둑맞았다는 생각이 우울해져서 친구한테 얘기하고 집으로 왔는데 침대 옆 스탠드에 휴대폰이 올려져 있던 거야.
그제서야 놔두고 갔다는 걸 깨달았지. 네 번째 이야기. 오래된 새 집. 저희는 크고 오래된 집을 매입했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담당했고 저는 벽지 제거를 맡았어요. 이 전에 살던 주인은 모든 벽이랑 천장을 직접 도배했었나 봐요. 벽지 제거를 하는데 오래돼서 그런지 뭔가 느낌이 희한하면서도 좋네요. 말로 표현하면 뭐랄까, 햇빛에 그을렸던 피부에서 일어난 허물을 벗기는 느낌이랄까? 그냥 제거하면 심심하니까 끊어지지 않고 최대한 길게 벗겨내는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벽지 모서리 부분엔 사람 이름이랑 날짜가 쓰여져 있네요. 이게 또 제 호기심을 자극하는데 일단 제일 먼저 구글로 한번 검색해봐야겠어요. 그랬더니 실종자 이름으로 나왔고 실종된 날짜로 나오네요. 벽지를 모두 제거한 다음날 전 모든 이름과 날짜를 정리해서 목록을 만들었고 모두 실종자와 실종된 날짜인 것을 확인했어요.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과 과학수사팀이 도착했어요. 과학수사팀에서 저에게 얘기했어요. 네, 인간이에요. 인간이요? 무슨 인간이요? 부인, 벽에서 제거했던 것들은 어디에 놔두셨죠? 이로써 제가 준비했던 네 가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이야기 속의 숨은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으시겠죠? 잘 시청하셨나요? 잘 시청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다른 영상도 있으니 시청 바랍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슈퍼...